다른 사람이 정해준 옷은 입고 싶지 않다. 깊은 옷장 속 향긋한 땀 냄새가 배인 셔츠. 그리고 멋을 한껏 품은 조끼. 아, 시원해. 내 패션의 완성, 모자까지. 나는 이전과 조금 다른 몸을 준비하는 중이다. 편의점은 도심 속 텃밭과 같은 존재이다. 거룩한 하늘을 향한 대지의 정령들. 아, 도토리묵 무침. 아삭 소리는 62dB 정도인 채소가 좋다. 입자가 촘촘히 박힌 고밀도 상태인 녀석이 어디. 찾았다. 그럼 이제 출발이다. 식사는 차가운 바람과 함께 먹어야 한다. 자, 시작해볼까? 이제 조물조물 버무려준다. 근사한 한 끼 식사가 된다. 맛있구만. 시큼하고 쌉싸름한 어른의 맛이군. 온기가 있는 생명은 다 의지가 있는 법이다. 이 사과도 마찬가지. 사과? 그래. 이 씨앗에게도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자. 따뜻한 이불을 덮어줬다. 많이 추웠지? 이제 따뜻하게 감싸줄게. 남은 일은 이제 기다리는 것 뿐이다. 아, 너무 배고파. 그치? 야, 진짜 나 죽을 것 같지 않냐? 너무 배고파. 야, 고구마 말랭이 먹을래? 나도! 야, 맛있다 이거.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짜냐? 아, 이거? 고구마는 추우면 보관하기도 힘들어져 캐내면 바로 삶아 말려버린다. 아하! 한 소쿠리 크게 고구마를 삶은 후 껍질을 벗긴다. 그리고 길게 잘라. 감자튀김 모양으로 자른다. 집에서 가장 따뜻하고 건조한 곳에 둔다. 우리 집은 헤어드라이기. 바람을 빼어 말려준다. 이렇게 말리면 단맛이 증가해서 살짝 구워도 맛있고 보관하기도 편해 겨울 내내 즐겁다. 어때? 뭐? 너 손 씻었지? 야, 음식은 손맛이. 야! 야, 일어나. 도서관 간다며. 일어나.
무슨 소리야, 나 사과 물 주러 가야 돼. 끊고 있어? 도서관 간다며? 빨리 가자. 형 같이 가. 아무것도 들지 않은